안녕하십니까. 산림사격증 강의를 하고 있는 권현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손익분기점 분석 단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산림경영은 일반 경영제학이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된다 했죠. 자, 수익과 비용적인 측면, 일단 그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과 비용을 보시면 손익계산을 할때 일단은 그 회계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의 돈이 유동이 되는지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때 발생한 수익이라든지 비용 있죠. 총수익이라 총비용 같은 거를 차감함으로써 이제 그동안 수익을 뭐 얼마만큼의 순손익이 났는지를 그런 걸 보는 게 뭐다? 손익계산법이다. 그럼 수익 같은 경우에는 뭐다? 경영활동의 결과로서 자본의 증가를 가져와 원인을 찾으면서 비용을 경영활동 결과로서 자본의 감소, 이런 원인 같은 찾는 것까지를 다 수익으로 본다. 자, 손익법, 계산법은, 자, 순수익이라 하는데, 순수익을 다른 말로 순손실이라 합니다. 요거는 뭐다? 내가 얼마만큼 번 총수익에다가 내가 투자한 총비용을 빼줌으로써, 단순한 거죠. 내가 뭐 200을 벌었는데 100을 투자했다. 그러면은 순수익은 100만 원 남는구나. 요거는 간단한 거로 보시면 되겠고, 손익계산서 등식 같은 경우에도 뭐 수익은 비용과 순수익의 합계이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계산서. 자, 손익계산은 일단은 그 하는 일정 기간이 있죠. 그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 그러니까 우리가 산림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사무소가 있겠죠. 그런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 보고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를 사용해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그 유용성을 보면요. 일단은 경영활동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보통 1년 동안 얼마만큼의 뭐 수익이 나고 뭐 비용이 드는지를 알수 있겠고, 그걸 통해서 이익력을 다 판단하고 또나 차후에 미래의 순이익에 대한 정보라든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거 파악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기업으로서는 이제 뭐 경영계획이라든지 배당정책 있죠. 그런 거를 수립하기 위한 지표라든지 정보가 될수 있고, 그리고 뭐 간단하게 말하면 경영분석에 또뭐 중요한 정보 제공 이런 식으로도 되겠습니다. 쭉 내려가시면 벌기에 이제 손익 계산 방법이 있어요. 이제 요 단원 자체는 요것도 출제 빈도는 사실 그렇게 높은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일단은 한 번씩은 나오기 때문에 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손익 계산 방법에는 완전 간단 작업이라든지 보석 경영 요런 식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자, 완전 간단 작업의 손익 같은 경우에는 임목 매상대라든지 조립비, 원가 누계와 관리비 원가 누계. 대표적으로 이세 가지를 보통 내요. 문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임목 가격, 뭐 조립비, 그리고 관리비 같은 걸낸 다음에 손익의 계산을 하시오라든지 그런 식으로 문제를 보통 내게 됩니다. 만약에 보석 경영 같은 경우에는 임목비, 조립비, 관리비 이렇게 세 가지 똑같이 줍니다. 근데 위에랑 차이는 원가 누계가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차이를 주는 건데, 그래서 시험에서 보통 보석 경영을 자주 좀 나오는 편입니다. 굳이 두 개를 비교하자면 보석 경영 쪽이 좀더 출제율이 높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제 정의 같은 거랑 이제 이런 공식 똑같습니다. 경영 그거기 때문에 정의와 공식은 필히 암기를 좀 하셔야겠고요. 자, 다음 보시면은 손익 분기점 분석 보시면은, 자, 수익과 비용 같은 걸 비교했어요. 근데 비교를 했는데 수익이 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익이라 하죠. 보통 저희가. 근데 비용이 만약에 수익을 초과할 경우에는 손실을 합니다. 아, 내가 이만큼 까졌구나라고 보통 정의를 하는데, 그래서 손익분기점이라는 거는 이제 나의 수익과 비용이 같아지는, 그 그래프로 따지면은 그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같아지는 판매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 이익도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는 것도 없고 들어오는 것도 없다. 사실상 봤을 때 대신에 그 기점을 전후로 해서 손실과 이익이 나누어지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이제 예시라든지 가정이 필요한데, 자, 예를 들면 첫 번째로 보시면요. 제품의 판매 가격, 그리고 판매량이 변동하여도 변하지 않아야 되고, 다음은 원가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와 변동비,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그리고 제품 한 단위당 변동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일정하게 가정을 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몇 가지 가정은 이제 시험을 만약에 낸다 치면요, 이런 식으로 문제 보통 나올 거예요. 나와요. 그 손익분기점 분석에 의해서 몇 가지 가정이 있는데, 뭐 내용 중 옳은 거 틀린 거 보통
항상 살림 문장이 그렇게 나온다 했었죠. 실제로 기출도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럼 뭐다? 제품 한 단위당 고정비는 항상 일정하다.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은데, 보통 한 단위 당의 그,